묵직하네 묵직해. 이렇게 쩌놓으니까 진짜 엄청 군침 도는 비주얼이네. 여러분 한입 크게 베어무십시오. 호텔 조식에 나오는 아침 요리 같아요. 끝났다. 우후. 여러분 오늘은 연지 홍게를 한 마리당 무려 2,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. 흔히 라면용이라든지 비품 홍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속이 꽉 찬 홍게만을 선별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. 라면용도 아닌데 이 가격이라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어우 걔가 움직여 아직까지 살아있네. 오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리를 떨어뜨린 녀석도 있고 아직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놈도 있네요. 대자 사이즈는 한 마리에 13,000원, 그리고 소자 사이즈는 한 마리 2,5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서비스로 소자 사이즈를 하나 더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굉장히 묵직하네 묵직해.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포항 정직한 수산이고 대게 삶는 방법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이거 참고해서 삶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찜통에 총 20분 찌고 10분 정도 뜸을 들였습니다. 한번 열어봅시다. 짜란. 이렇게 쪄놓으니까 진짜 엄청 군침 도는 비주얼이네. 특히 중간에 있는 놈 빨리 먹어보고 싶네. 금방 쪄가지고 살짝 식혀서 먹어야 되겠다 그죠? 작은 거부터 한 마리 두 마리 우리 큰형님 나오십니다. 제일 큰 녀석으로 먼저 먹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판왕 깨면 안 되잖아. 일단 쫄병부터. 여기 한 마리 2,500원짜리인데 이야 이거 아우 안쪽에 내장은 꽉 차 있습니다. 갓 쪄가지고 개가 너무 뜨겁네요. 와 뜨거라. 다리 먹기 전에 내장부터 좀 먹어보자. 여러분 한입 크게 베어무십시오. 안 쪄가지고 뜨거울 때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. 그리고 껍질이 굉장히 좀 얇은 편이네요. 요거 한 마리에 2,500원인데 담배 한갑 가격이죠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2,500원 시절에 담배를 피고 지금은 금연 상태라서 안 비린가요? 하신데 비리지 않습니다. 잘라서 대게 수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. 소짜거든요. 작은 사이즈 80% 정도 수율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냥 나오나 빨면? 아우 살이 보들보들한 게 진짜 맛있네. 제가 예전에 라면용 홍게 먹었을 때랑은 식감 자체가 달라요. 오, 엄청 맛있다 이거. 찔 때 어떻게 찌나요? 하시는데 입을 찔러서 바닷물 먼저 쫙 빼주고 뒤집어서 찜통에다가 20분 찌고 10분 뜸 들였습니다. 여기 조금 내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마저 싹싹 긁어 먹으려고. 걔가 진짜 싱싱해요. 이게 제가 받았을 때 살아있었어요.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절시켜서 바로 쪘기 때문에 식감이랑 풍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 똑딱 한번 해주세요. 지금이 딱이에요 하시는데 아 맞다 똑딱 해야지 우리. 깜빡하고 있었네. 오늘은 저 소맥으로 또 준비했습니다. 개 먹는데 소맥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? 소주 먼저 꼴꼴꼴꼴. 맥주도 막 1:1 비율로 꼴꼴꼴. 똑딱. 걔가 일단 너무 싱싱해가지고 너무 만족감이 드네요. 쪄가지고 말라 삐뚤어진 그 대게 살이 아니에요. 진짜 갓 삶은 대게의 그 맛 어우 너무 맛있다 이거. 호불 조금 보태가지고 핑크랩의 살 식감과 약간 흡사해요.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요. 역시 모든 식재료는 싱싱할 때 먹어야 돼. 싱싱할 때. 작은 소자 쫄병들도 이렇게 맛있고 수율이 좋은데 큰 놈은 대체 얼마나 좋단 말이야. 바로 이 행위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 박둑. 아... 어떻습니까? 먹을만합니까? 내장이 그냥 줄줄 셉니다. 줄줄. 여기 내 내장 흘려버렸어. 여러분 죄송한데 내장 좀 먹을게요. 껍질이 엄청 연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입에 넣은 다음에 씹어서 살 빨아먹고 그냥 껍질만 뱉으면 돼요. 심지어 씹으면서도 그 껍질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껍질이 연해요. 큰 놈도 수율 한번 확인해봅시다 하시는데 알겠습니다. 아 큰 놈 수율 확인해야지. 큰형님 수율 한번 보입시다. 큰 놈도 꽤 꽉 찼어요. 이 정도면 뭐 85%에서 90% 되겠다 그죠? 너무 맛있다.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쏙 빠지던데. 아 나는 이거 맨날 안 돼. 여러분들한테 속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꺼내고 싶은데 안 나와. 아우 한잔합시다. 맛있다. 꿀꿀꿀꿀. 한잔합시다. 먹다. 아 이거 자르고 해야 돼요 하시는데 아 그래요? 어디를 잘라야 되는데요? 여기를 좀 자르고 해야 되나? 여기를? 오 될 것 같아. 뭔가 느낌이 좋아.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안 되나 봐. 아, 마디에서 좀 멀리 이렇게
오케이. 기대하십시오. 이거 무조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큰놈 등껍질인데 여기에 내장이 남아있었어. 요 위에 모래 같은 거 씹히는 거 좀 떼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내장 형님들 싹싹 긁어 모아가. 물이 좀 있긴 있는데 요런 거 딱 원샷 때려줘야지. 목에 걸렸어. 나오는 게 큰데 구멍이 작으면 그게 나을까요? 하시네요. 아, 최대한 마디에서 멀리 이렇게 칼집을 내준 다음에 됐다. 끝났다. 끝났다! 우후! 아, 중간에 좀 끊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성공 인정? 아, 이렇게 진짜 먹어보고 싶었다고. 꿀팁 알려주신 해회회님 점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거 찌개 말인데 살이 꽤 있을 것 같은데. 우와, 말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요. 아래쪽에도 이미 이렇게 살이 잘 딸려 나오고요. 이거 빠먹고 이빨로 깨가지고 안에 살이 많네. 안쪽에 살이 꽉 차 있습니다. 이빨로 하면 이 낮춰요 하시는데 괜찮습니다. 이게 홍게가 지금 시즌이 굉장히 살이 연해요. 엄청 껍질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껍질이 찢어져요. 그만큼 부드럽다는 말이죠. 껍질도 살 식감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약간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부드럽습니다. 굉장히 맛있어요. 흡사 킹크랩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 털게를 1kg 먹었잖아요. 털게보다 한 4배 맛있어요. 털게는 살도 너무 먹을 게 없었거든요. 맛도 맛이지만 양도 그렇고 4개가 훨씬 맛있네.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얘는 여기서 뭐 하노 지금? 내 술잔에다가 다리 담그고 있노? 간만에 방송에서 또 썸에 모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한 잔 합시다. 떡딱. 요거 가지고 오늘 게살 볶음밥 한번 해볼 거거든요. 근데 게살 볶음밥 하려면 일단 게살을 모아야 되잖아. 잠깐 또 이 게살 모으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게살 이거 언제 다 모으노 이거?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. 이거 혼자 다 빼려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. 바다 행님 들어가 있어. 여기다가 다진 마늘, 다진 고추, 다진 양파 3종 세트. 게살을 먼저 넣고 볶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게살이 다 물러가지고 없어져 그냥. 와, 근데 마늘이랑 양파 볶는 냄새 너무 좋은 거 아이가? 버터에 볶으니까. 여기다가 우리 오두기밥 행님 한 공기 들어가 있어. 내장 어차피 이거 있는 거 넣어줍시다. 내장까지 같이 넣으면 더 맛있겠지 그죠? 쭉 짜가 넣어주고 소금 약간, 후추, 계란 하나만 톡 꼽아줄게요. 그리고 게살 모은 거를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. 굴소스를 넣어야지 색깔이 이쁜데. 맛있는 게살 볶음밥 완성됐습니다. 빨리 또 요거랑 소주 한잔 합시다. 요거를 게딱지에다가 데코레이션으로 올려주세요 하시는데 알겠습니다. 자연산 그릇에다가 올려줘야지. 맞다 맞다, 인정 인정. 무슨 호텔 조식에 나오는 아침 요리 같아요. 계란이랑 같이 한 숟가락 다 떠가지고 간도 딱 맞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자, 여러분 오늘은 연지 홍게를 온라인을 통해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여기 업체명이 정직한 수산이거든요. 정직한 게였던 것 같아요. 1차적으로 만족했던 게 택배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막 살아있었어요. 그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기절시키자마자 바로 쪄가지고 와서 뜨거울 때 먹었으니까 당연히 싱싱하고 맛이 있을 수밖에. 역시 모든 해산물에 제일 중요한 점은 신선도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박! 안녕! 자, 이렇게 1차 마무리하고 이제 2차 소통방송 갑시다. 남은 거 안주랑 술로 먹고.